11월 30일까지 총 3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1 슈퍼블루 마라톤 버추얼런이 개최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리고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인식 개선에 함께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모두의 축제 2021 슈퍼블루 마라톤이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23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롯데그룹은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2021 슈퍼블루 마라톤 버추얼런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됐으나 올해는 대회 기간 GPS 러닝 앱을 활용해 원하는 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버추얼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3,000명의 참가자들이 레이스에 동참해 장애인식 개선을 향한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영훈 회장은 2년 만에 돌아온 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부득이 우리가 한 단서에서 다 함께 모여서 달릴 수는 없지만 2년을 기다릴 끝에 갖게 된 소중한 슈퍼블루 무브먼트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건강한 레이스, 안전한 레이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레이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향한 슈퍼블루 5가지 약속을 선서하고 장애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